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에는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설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까지 오셨나요? 인천시가 저출생 교육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I플러스 집필인정책을 발표하며 1천 원 규모의 천원 주택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는데 1,000원 주택이라는 이제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은 건데 내년부터 신혼부부들 하루에 1,000원이면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장은 9일 특석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는 I플러스 집필임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1,000원 주택인데요. 1,000원 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로 나뉘어집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려는 시중 아파트 등을 구하면 시가 소유주와 계약한 뒤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간 1,000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간으로 월세가 3만이라는 얘기인데 완전 대박입니다. 아니 백세미나 설계사님, 이거 대충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은 알아야죠. 어느 정도 집입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나왔나요? 아, 네네. 우선 부부합산 월소득이 중위 120% 이하여야 하고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65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전용 면적은 무자녀 65제곱미터 이하, 한 자녀는 75제곱미터 이하, 두 자녀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시중 아파트 빌라를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 4천만 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혼부부가 직접 부담하면 돼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간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과 비교해 4% 수준에서 삶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기르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뭐 지금 자녀를 출산한 가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시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 이자까지 지원해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천원 주택에 이어 주택 담보 대출 이자 1%를 추가로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 특례 지인돌 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별도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지인돌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최대 3.3%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2배 이상은 저렴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가구로 연간 3,000호씩 5년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자녀 수에 따라서 또 대출 이자의 차이가 있다던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최대 대출금은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는 0.8%, 2자녀 이상은 1.0%의 이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도 소득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지인돌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